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, 네, 저희 동네에서 꽤 잘하는 이게 후라이드 집인데, 특히 이제 이게 고추닭이라고, 예, 여기가 좀 바삭하면서 되게 좀 촉촉하기도 하고, 닭 크기도 좀 커요. 근데, 그렇게 뭐, 가격이 싸진 않지, 16,000원. 예, 잘 먹을게요. 그러니까 수라예요? 야밤이 반가워? 이름이 고추닭이지 매운 건 아니에요. 매운 거를 많이 팔긴 해요, 여기. 뭐 핫후라이라든지 뭐 불닭 같은 것도 팔고. 그냥 편의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거 봐서는 편의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몇개 없는 뭐 그런 집이겠죠. 에드벌류는 팬가입을 공짜로 할수 있는 거예요. 여기 몇호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커요. 잘해요? 다리 좀 크죠? 샐러드도 공짜요. 언니 때 먹어, 이 집은. 닦아있죠? 와, 좀 너무 뜨거워. 손댈 거 아니야. 이거 서비스. 방울보다 낫죠? 16,000원이에요. 한 마리. 자, 들어가세요. 자, 추천 안 받으신 분 눌러주시고. 양념 때문에 조금 매워요.
보면 머스타드랑 양념 소스를 좀 챙겨주는데 여기는 좀 양념도 좀 매워. 치킨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요. 뼈 부분 닿으면 되게 뜨거워. 나도 병원에 있을 때는 10일간 금식됐어. 병원 사람 살거못 되지. 미친일이야 이거. 별 지장 없으면 병원에서 시켜주세요. 그 뭐지? 그 있잖아, 휴게소 같은데. 병원에 치킨 시켜먹으면 개꿀맛이거든. 아, 뻘골절이면 먹어도 되지. 장기 문제 아니면 먹어도 돼. 병원에서 음식 대접. 나 인실에 있을 때는 그냥 시켜 먹기도 하고 휴게소에서 시켜서 먹어도 돼요. 병원 가면 나일론 환자들 많잖아. 그런 분들 이제 밖에 나가서 많이 사 먹던데. 간짜장 시켜 먹었다고? 나이로 환자들은 퇴원 날짜를 자기들이 정하더라고요. 의사가 정하지 않고 자기들 정하고 너무 오래되면 병원에서 못 있으니까 쫓겨나고. 아, 병원에 있으면 되게 안 좋던데, 그 할배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
유학증은 다 나왔죠. 그것도 났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두세 달 걸렸나? 홍사는 맛이 뼈보다는 맛이 없어요. 저녁에 짱게 먹었어요. 이 시간에 뭐 가끔? 자주 하진 않죠. 이 시간에는 사람이 안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요. 보통은 이제 개인 치킨점들은 배달료가 잘 없죠. BBQ나 이런 데는 배달료가 있지만, 아니면 좀 늦게까지 해요. 4시인가 3시인가까지 해요. 아, 생방이요? 아, 부산이요. 뭘 이래요? 요즘에 그러니까 호프집을 하면서 하니까 늦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. 저 콜라 끊었는데요. 근데 이 집도 되게 뭐 맛이 없을 때는 또 가끔가다 맛이 없는데 잘할 때는 되게 이 집이 후라이드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집에 속하는 것 같아요. 뭔가 바삭하면서 제일 촉촉해요. 다크기도 크고. 이건 뭐 인터넷에 팔아요. 라떼 식당감. 그냥 안 먹으면 돼요. 아, 저, 누가, 어? 그 300개 후원을. 아, 땡큐. 고마워. 커피가 저 몸에는 낫지, 콜라보다는. 커피는 저는 그거 시럽 안 들은 아메리카노 마셔요. 땡큐.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더 낫죠. 커피도 근데 바로 끊을 수 있어요. 저는 근데 요새 이렇게 먹고 나서 커피 마시면 너무 꿀맛이긴 해요. 고추장. 담배 안 펴요?
물은 근데 진짜 차가워야 돼, 얼음 넣어서. 한겨울에도 찬물 마셔야 돼. 여름에는 더워서 모기가 없고 가을에 모기가 많던데. 자, 추천과 즐겨찾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추천들 좀. 요즘은 그리고 그 샐러드를 많이 줘가지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. 전 담은 걸 더 좋아해요. 한 일주일씩 자고 싶어.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저게 있다네, 저게. 그렇게 오랫동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. 그건 뭐 치킨집 대표한테 물어봐야죠. 이런 거 한 마리 먹고 뭐 이거는 뭐 소화시킬 필요도 없어요. 이거는 후라이드 후라이드. 실제로 이 집에 좀 매운 치킨들을 좀 팔아요. 불닭 같은 거. 불닭도 맛은 있는데 너무 맵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먹어본 지가
한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. 좋아하는 브랜드요? 브랜드는 뭐 일단은 뭐 교촌을 좋아하긴 해요. 근데 중요한 건 교촌 배달비 오르고 나서 한 번도 안 시켜 먹어. 그리고 치킨 신드롬 이것도 맛있는 집은 개 맛있거든요. 근데 지점차랑 이제 매장이 많이 없어. 치킨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을 거의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. 배달해가지고 뭐 편하게 먹지.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.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보통은 한 마리 시켜 먹잖아요? 배달료를 올릴 바에는 치킨 한 마리 가격을 1,000원을 올리는 게 좋긴 하지. 국내 치킨 양이 좀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거 돈 치킨 두 마리 드세요. 괜찮더라고. 고운 치킨. 근데 어차피 시급을 올린다고 해도 물가가 턱없이 더 올라가면은 시급 올리는 그 어차피 그 필요가 없어요. 아, 생방. 새벽에 배달하기가 더 편하지. 차도 없고. 왜요?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.
근데 배달료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, 배달이 이렇게 먼 지역에 가는 사람들은 배달료가 이제 그 막 어? 막 6,000원씩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치킨 한 마리 팔아가지고 6,000원에 배달료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. 좋다, 안 말씀만 눌러주세요. 그러니까 자체 배달원을 구하기에도 항상 뭐 배달은 금방 때려치우잖아요. 배달원 구하기 힘들고 만약 사고 나면은 뭐 골치 아프고 막 그래서 그냥 배달 대행을 쓰는 게 제 속이 편하겠죠. 조그마한 치킨 가게들 이런 데는 이제 사장님들이 배달을 직접 하니까 배달료를 안 받아도 되긴 하죠. 안 먹어요. 자, 추천,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